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그동안 영상들은 키미 취향이었다면 다른 취향의 사람들은 어떤 걸 베스트 픽으로 할까 궁금하시죠?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금전 지원도 없고 제 솔직한 의견만을 담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의 베스트 픽들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매니정입니다. 제가 선정한 첫 번째 아이템은 이번 FW 매니정 최애 픽 밈 더플 코트인데요. 원단감, 부자재, 기장, 핏 모두 제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었어요. 진짜 이 제품은 실물로 보셔야 되는데 실물로 입어보면 진짜 지갑이 열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인사일런스와 도프제이슨의 콜라보 제품으로 바시티 자켓을 선정했어요. 바시티 자켓인데 올블랙이라서 오히려 좋아. 소매도 시보리가 없어서 일반적인 바시티 자켓 같은 느낌이 없고 그냥 블랙 아우터 같은 느낌이라서 바시티 자켓 유행이 끝나도 꾸준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인템포 모드의 롱코트입니다. 롱코트 매니아 여기 여기 모여라. 감성지고 포멀한 느낌의 롱코트를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인템포 모드의 롱코트를 추천드릴게요. 부드러운 느낌의 컬러가 실물로 보면 정말 예쁩니다. 네 번째 제품은 자바나스의 쇼패딩을 선정해봤어요. 호불없을 미니멀한 디자인에 은은한 광택감과 고급스러운 부자재를 사용해줘서 세일가 15만원 기준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은 MMGL 몬스터 파카입니다. 문글 사장님께서 저희 팀원들 입으라고 선물로 보내주신 몬스터 파카인데 가볍고 따뜻해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패딩이에요. 장점이 많은 제품이지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점은 퍼를 잠그지 않아도 자석이 알아서 따다다닥 잠겨주기 때문에 진짜 개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집자입니다. 저의 첫 번째 픽은 버스데이 슈트의 롱 더플 코트.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죠. 제가 진작에 갖고 싶었던 코트였고 패딩보다 더 많이 입고 있습니다. 안쪽에 퀄팅으로 따뜻하고 색감부터 귀여운 디테일들까지 우리 엄마도 탐냈던 코트. 두 번째는 밈더 워드로브의 로제스타 멜란제 라운드 니트입니다. 니트 대량 리뷰에서 제 원픽이었어요. 얇은 두께감에 촉촉 부드러운 원단감. 얇기 때문에 호불호는 많이 타겠지만 여성분들에겐 진짜 강추드리고 싶은 니트. 그레이 컬러로 한 장 사서 입고 있답니다. 세 번째는 그라더스의 블루처입니다. 스토커즈 코디를 보시면 정말 많이 사용되는 슈즈예요. 어디에다 끼얹어도 분해나게 소화를 잘 해줍니다. 베지터블 레더로 시작되어서 길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나이키 덩크는 나에게 너무 영하다 싶으시다면 그라더스 블루처 강추드립니다. 네 번째는 인더로우의 울 캐시미어 헤비 니트 가디건입니다. 제가 올해 FW에는 회색에 꽂혀 있었는데 인더로우에서 나온 회색 가디건이 확 끌리더라고요. 포켓, 소매, 밑단에 보이는 리포인트도 너무 귀염뽀짝하고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기에 은근 포근하고 두툼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뭐 돈이 없어서 사진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의 코듀로이 원턱 밴딩 팬츠. 원턱이 잡혀있고 컬러감도 취저였던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핏도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고 골도 좁기 때문에 미니멀하지만 포근한 느낌을 주는 깔끔한 코듀로이인 것 같아요. 브라운 계열과 클래식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추천. 안녕하세요, 빈집자입니다. 제가 고른 첫 번째 베스트픽은 비긴의 멜톤 후드 코트입니다. 최애 코트 나왔다. 스트릿한 맛과 캐주얼한 맛 다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부들부들한 촉감도 좋고 롱코트인데 진짜 가벼운 게 특징이에요. 색감도 깔끔하고 정말 예쁘지 않나요? 두 번째 픽은 밈더 워드로브의 레더 패치 푸클 가디건입니다. 깔끔한 가디건인 줄 알았지만 팔꿈치에 패치로 포인트를? 저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제품을 좋아해서 자켓 안에 입고 다니다가 벗으면 너무 예쁘다. 세 번째 픽은 슬릭앤 이젤 로키 팬츠입니다. 워낙 유명하죠 이 팬츠? 가볍고 편하고 스트릿한 맛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 겨울 제품이 나왔다? 와, 이거 따뜻하기까지? 더울 때도 교복이었는데 요번 겨울도 따뜻하게 가능하겠는데요? 네 번째 픽은 더니트 컴퍼니의 캐시미어 100 크로넷 니트. 캐시미어 100이라 부드러움이 끝장판. 진짜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니트였어요. 두껍지 않고 넥도 조이지 않고 불편함도 없는 게 기본템으로 딱이에요. 게다가 캐시미어 100이 가성비라니 참 마음에 드네요.
마지막은 인템폼 무드의 A2 패스트 히팅 패딩 나일론 점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숏한 기장감과 둥근 실루엣이 스트릿한 맛이 있고 가벼운데 따뜻하기도 한 제품이라서 정말 자주 입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날씨에는... 안녕하세요, 궁집자입니다. 첫 번째는 인더로의 니트를 골라봤는데요. 부드럽고 정말 촉촉한 니트예요. 그리고 털감이 없어서 맨살 싹 가능이고요. 스웨트 팬츠도 잘 어울리고 치노 팬츠, 진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니트랍니다. 두 번째는 아워스커프의 맥코트인데요. 묵직하지만 부드러운 맥코트입니다.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핏하게 잘 입고 있고 사선으로 들어간 포켓이 있어서 활용성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스토플렉스의 그린플렉스인데요. 저희가 아스토플렉스의 빈플렉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그린플렉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소재는 같고요. 데저트 부츠 디자인으로 치노 팬츠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중고로 사서 꿀매를 했어요. 네 번째는 할리 오브 스코틀랜드의 쉐기동 니트입니다. 색감 때문이라도 구매하는 니트고요. 부드럽진 않은데 부드러운... 알죠? 남들이 봤을 때는 보풀 일어난 니트 왜 입음? 이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키미야 셔틀랜드는 다섯 번째는 드림월드의 바시티 자켓입니다. 다른 바시티 자켓과 다른 소재인데요.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아주 부드러웠고 촉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겨울은 힘들지만 봄부터 활용성이 좋을 것 같고요. 프레피한 느낌과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향이 다 다른 저희 팀원들의 베스트 픽들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의 쇼핑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향 다르니까 뭐 그래도 어쨌든 제가 고른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는 거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이 컨텐츠는 우직하고 솔직한 컨텐츠로 계속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제 베스트 픽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